예, 961번 문제 보겠습니다. 별표 치고요. 함수에 관련된 경우의 수 구하는 거. 100빵 잘 나오죠? 100빵. 오케이. 보겠습니다. 집합 A가 1부터 7까지의 자연수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A에서 A로의 함수. 정의역도 A, 공역도 A. A에서 A로의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럼 보겠습니다. 한번 그려볼까요? 그려볼까요, 우리 친구들? 그려볼까요? 아하. 이 정도는 센스, 센스, 에센스지. 1, 2, 3, 4, 5, 6, 7. 아우, 조금 모자랐네. 1, 2, 3, 4, 5, 6, 7. F는 1대1 대응이래, 우리 친구들. 1대1 대응. 약살표 한 방씩 맞고 겹치지 않는다는 거지,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F1은 7이래. 어, F2는 7 지정이네, 우리 친구들. 됐나요? 오케이. 근데 이게 포인트네. 이걸 한번 해석해볼까, 우리 친구들? 다를 해석해보자. 1대1 대응 잘 아니까, 우리 친구들. 항상 문제를 적어봐, 우리 친구들. 이게 좀 거슬리면. K가 2보다 크나 같으면, 오케이. FK 함수값, 어. 함수값 K보다 작다, 작거나 같다. 예를 들어볼게, 우리 친구들. 예를 한번 들어볼게, 우리 친구들. 봐봐. 2를 예로 들어볼게, 2를. 오케이. 2. 됐니, 우리 친구들? 그러면 2 합니다. F2. 그렇죠, 우리 친구들? 항상 변수. 2. X 자리에 K. K. 그러면 봐봐. F2가 2가 작아야 되는 게 F2 값은 1 아니면 2가 되지. 그래, 안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한 번 더 해볼까? F3이라고 할까? K가 3. 그러면 3보다 작거나 작아야 되지. 그러면 이놈의 F3의 함수값은 1 또는 2 또는 3이 되겠지. 됐니? 만약에 F2가 2를 화살표 맞았다. 그럼 F3은 2를 뺀 나머지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1대1 대응이니까. 느낌 옵니까, 우리 친구들? 느낌 와요? 한 번 더 해볼까, 우리 친구들? 한 번만 더 연습할게. F4다. 그러면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F4는 1, 2, 3, 4를 쏠 수 있죠. 함수값이. 1, 2, 3, 4 중에 4개 중에 하나지. 근데 만약에 F2가 1을 쐈어. F3은 2를 쐈어. 그럼 F4는 1, 2를 쏴면 안 되지.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되지. 됐나요, 우리 친구들? 됐어요? 느낌 와요? 나는 오는데. 오케이. 해봅시다. 그러면 먼저 2는 2는 2니까 2보다 작거나 작은 거 둘 중에 하나지. 그렇지?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2씨 1이죠, 우리 친구들. 순서는 상관없더라,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네, 2 했고. 그럼 2가 2를 쌌다고 하자, 우리 친구들. 아시겠죠? 이제 3입니다. 3. 3은 3보다 작거나 작은 이 함수가 3개 중에 하나 쌓아야 되지. 그렇지? 근데 2를 택해버렸어. 그럼 둘 중에 하나니까 또 2씨 1이죠,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그러면 또 이 3도 뭐 2를 쌌다고 할까, 우리 친구들? 오케이? 그럼 4를 보자, 4. 이 4는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1, 2, 3, 4, 4 중에 하나 쌓아야 되는데, 1, 2는 쌓아버렸잖아. 그래, 안 그래? 1, 2는 쌓아버렸으니까, 1대1 대응에서 3과 4. 그치? 둘 중에 하나 쌓아야 되지. 됐습니까? 계속할게요, 뭐. 네, 5. 5는 5보다 작거나 같다. 1부터 5까지인데 어, 4가 3을 쌌다고 하고. 오케이? 그럼 5는 4 아니면 5 쌓아야 되겠죠? 1대1 대응을 위해서 둘 중에 하나. 4, 5 둘 중에 하나 쌓아야 돼. 어, 4 쌌다고 할까, 우리 친구들? 자, 6은 6은 1부터 6까지죠. 그렇죠, 우리 친구들? 그런데 1, 2, 3, 4를 화살표 쌓았으니까 6은 5, 6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됐나요, 우리 친구들? 그럼 7은 어쩔 수 없이 6을 택할 수밖에 없네. 그렇지. 1시 1. 그렇지.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7은 7보다 작거나 작은 쪽 1부터 7까지인데 7은 1이 쌓아버렸잖아. 그래, 안 그래? 오케이? 그리고 1, 2, 3, 4, 5는 1, 2부터 6까지 쌓아버렸잖아. 그럼 나머지 하나 6밖에 안 남았으니까 얘는 선택의 여지가 없죠. 됐습니까?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이거 2에 5승이니, 우리 친구들? 32가 되겠네.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이 다를 한번 쫙 해석해봐, 우리 친구들. 오케이? 가, 나는 뭐 여러분들 연락 뻥따이 잘 아니까, 우리 친구들. 다를 좀 해석했으면 별 어려움은 없을 거야. 이게 함수가 순열 조합 또는 공식에 입각하지 않고 풀 수도 있는 문제도 나와. 그때그때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시나리오를 짜보세요.
됐으니까 우리 친구들. 예.